블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. 저 앞에 비보호라고 또써 있네요. 비보호 신호등이 3개. 예. 비보호 좌회전 사고일 때 보험사는 거의 무조건 80대 20이라고 합니다. 예전에는 100대 빵이었는데 그때는 신호 위반이었기 때문에 2010년 8월부터 신호 위반이 아닌 걸 바뀌었으니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.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100대 빵은 없다. 억울하면 90대 시까지는 해줄 수 있다. 보험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이런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? 신호 대기 중입니다. 가겠습니다. 자, 신호 떨어졌어요. 아니, 저 차는요, 자기 쪽에 직좌시는 줄 알았대요.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금 움직이니까 멈추겠지. 근데 그냥 달려와서 나는 멈추는데, 예. 이런 사고도 80대 20일까요? 뻔히 눈앞에 보고서 저런 플라방. 이건 100대 빵이어야 되겠죠? 블박차는 저 차가 조금 움직이지만은 비보호 좌회전 앞으로 조금 조금 움직이는구나. 내가 이제 출발했으니까 나 지나간 다음에 내 뒤에 차 없을 때 올라고 조금 앞으로 오는구나.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. 이런 것도 80대 20? 보험사 그렇게 주장한다는데요.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.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.